15만 1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GETS입니다. KGETS은 2019년 5월 KGCS 에너지 주를 합병, 2022년 5월 코어엔텍 주 와 물적 분할. 상용 자동차는 2022년 9월 말 계열 편입 동사는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 쓰레기 기름, 음폐유,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 원료로 친환경 발전용 연료를 제조하여 판매 냉연 강판, 각종 표면 처강판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KG스틸, 주, 지배회사. 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로 구성된 철강 전문회사. 기업 개요 대시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 쓰레기 기름, 음폐유,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를 제조 및 판매 대시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 부문을 매각 목적으로 2022년 5월 코어엔텍을 물적 분할 후 설립하였으며 동년 6월 ENF 다이아몬드 홀딩스에 매각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지주회사인 KG스틸홀딩스, 철강업체인 KG스틸, 항만시설운영업체인 KGGNS와 태국과 미국 현지법인 등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바이오 사업 부문의 호조와 철강, 항만 및 운송사업의 매출 증가, KG 모빌리티 연결 편입에 따른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매출 발생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개선, 중단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전기차 토레스의 판매 증가, 바이오 중유 수요 증가 등에도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와 국내 건설 투자 부진 지속으로 철강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7일 15시 7분 기준 장중 KGETS의 시가총액은 4,1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GET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87위입니다. KGETS의 상장 주식수는 3,600만 주입니다. KGET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GETS의 퍼은 0.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7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9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23,5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1번지억 원, 3,066억 원, 3,56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7번지억 원, 1,926억 원, 9,049억 원입니다. KGET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6번지 64%이고 유보율은 3,985.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8.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12 마이너스 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5.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2.63 마이너스 2.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ETS의 2023년 8월 7일 15시 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410원보다 3